의회와 대통령이 경쟁하면서 통치 구조를 계속해서 변경해 온 과정은 우리 현장사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략히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제2차 헌법 개정이 철폐했었고요. 제3차 헌법 개정은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앞에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뒤에 것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 등은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택했습니다만 제6차 헌법 개정, 삼선개헌이라고 하죠.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취지를 훼손했고 제7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유신헌법이 이처럼 흥미로운 강력한 대통령제를 내세우면서도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고 동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체육관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던 신군부 전두환 장군 등도 유신 체제를 약간 완화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체육관 대통령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1987년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는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선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세력은 강력한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고 당시의 여당 산업화 세력은 내각 책임제를 오히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헌법은 비록 6월 민주화 대항쟁을 통해서 탄생했기는 했습니다만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지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서로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의 어느 시점, 4.19와 5.16이 각각 혁명으로 주장되던 그 시점, 그래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서로 경쟁하면서 간발의 차로 그 권력을 가지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타협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타협의 기초가 된 것은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체제였습니다. 아마도 그 직접적인 배경은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그 이듬해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웅을 겨루었던 1로 3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그를 따르던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세력은 잘 아시듯이 민주화 이후 15년간 극심한 지역 분열 구도로 한국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 보장의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헌헌법의 특징으로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를 말씀드리면서 그 단적인 표현을 최소 지방자치주의하고 법률가 수호자주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민주적 의회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적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고 만약에 어떤 이유든 의회가 정치적 신뢰를 잃는다면 제헌헌법의 권력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력구조의 변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관철되었고 결국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기묘한 체제를 낳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할 수 있는 이 최소 지방자치주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풀뿌리 민주정치의 중요성은 헌정사에서 아직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 이전의 군사정권은 최소 지방자치마저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신헌법에 아예 지방자치를 조국 통일 이후에 적정한 시점으로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제헌헌법이 갖고 있었던 최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헌법보장의 엘리트화를 대표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 해석을 통해서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헌헌법은 이 헌법위원회에다가 이 제도를 맡겼는데 그렇게 잘 시행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선택했던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부 사법민주화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사 정권의 주역들이 주도했던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미국처럼 대법원이 위헌 법률 심사권을 행사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영도적 대통령 제도를 내세웠던 유신헌법에서는 다시 이 권한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했고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헌헌법이 선택했던 헌법보장의 엘리트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독특한 헌법보장수단이 국민들에 의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헌정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주권자인 우리들 대한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헌법을 보장하는 특유의 방식입니다. 이는 멀리 4.19 학생혁명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정치 장교들마저 장기적으로는 이 국민들의 집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헌법 이론가들이 직접 행동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은 5년 전에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나왔던 촛불혁명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은 우리들 대한민국이 직접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공론장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 이후에 법률과 수호자주의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 사이에서 강력한 헌법재판소와 강력한 검찰이 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권력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행동 민주주의와 법률과 수호자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중대한 정치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흐름에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적 의회의 우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요점입니다. 제헌헌법은 미 군정과 식민지 시대에서 내려온 우리 대한국민 모두의 공공적인 소유를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 정책 결정의 권한을 국민 모두가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의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제헌헌법의 이 정신을 우리 모두 다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법학자 이구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